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인터페이스를 알았으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레벨을 먼저 그릴 건데요. 레벨을 할 거니까 레벨을 보기 위해서는 이 엘리베이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통 남쪽에서 북쪽 보는 걸 기본으로 하니까 남쪽 엘리베이션을 전체 스크린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0이랑 4m가 있죠. 기본 단위나 밀리미터예요. 4000mm면 4m겠죠? 그리고 이제 레벨을 여러 개를 넣을까요? 그래서 6층짜리 건물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레벨이라고 있죠. 요 레벨을 클릭하면 레벨을 그릴 수 있는데, 레벨을 그릴 때는 왼쪽이 스타트고 오른쪽이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릴 때 레벨을 추가하고 싶으면 요거를 누르고 레벨을 누르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그려요. 보통 이건 지금 뭐 너무 구애받지 말고요. 왼쪽 라인업 시키고 오른쪽 라인업 시키고 왼쪽 라인업 시키고 오른쪽 라인업 시키고 왼쪽 라인업 시키고 오른쪽 라인업 시키고 대충 그렸어요. 혹시 어디서? 그 레벨은 데이 처음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아키텍처에 데이텀 오른쪽에 가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알 찾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좀 하세요. 그다음에 대충 그린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4000m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한 요거를 저는 3000으로 바꿀 거예요. 3m짜리. 그리고 3m 다음에는 6000이 되겠죠? 6m, 9m. 그래서 이거를 꼭 꼼꼼하게 그릴 때 꼼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 바꾸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거 보면 그 요걸 선택을 하면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레벨이 1m, 2m, 3m씩 있으면 겹치겠죠. 그럴 때 이제 요런 걸로 뭐 위치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요거는 그냥 비주얼 때문에 하는 거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200m. 그리고 마지막은 뭐한 1500m. 1.5m로 해버렸네요. 다시 수정.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레벨이 6개가 있는데, 요 이름은 바꿔도 돼요. 레벨 1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ground floor, 그리고 레벨 2 대신에 뭐 1FL, 1층 1FL.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지금 플로어 플랜에 지금 이름이 다 바뀌고 있죠, 같이. 자동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어요. EFL, yes, 이거는 3FL, A, 4FL. 맨 마지막은 차라리 루프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 따라서 다돼 있고 대지가 그라운드 FL이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레벨을 그리는지 하는 내용입니다.